자, 두 번째 이슈는 우리나라의 유산균이 미국에 진출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FDA의 안정제도 GRAS 인증을 보유한 기업이 있다고요? 네, 마이크로바이옴 기업인 셀바이오텍입니다. 한국산 유산균 11종이 FDA 최상위 안전성 인정 제도인 그라스 인증을 취득했다고 밝혔는데요. 그동안 여기에 등재된 유산균은 단 68종에 불과할 정도로 소수 기업만 포함됐습니다. 네. 인증받은 유산균은 대표 유산균 브랜드인 듀오락 전 제품의 주 원료로 활용되고 있는 특허 균주입니다. 네. 자, 제가 GRAS라고 했는데 그라스라고 읽는 거군요. 네. 네. 자, 그래서 인증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하는데 인증 절차는 좀 어떻습니까? 네, 셀 바이오텍이 이번에 획득한 FDA 그라스는 자체 검증 그라스보다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라스 인증에서 요구되는 데이터는 균주 유전체 분석, 그리고 독성 인자 검사, 인체 적용 시험 등 10가지에 달하고요. 유산균 분류부터 제조 과정 일체, 제조 과정을 입증할 생산 규격서 등 이런 안정성 자료까지 세밀하게 검증된 후에야 그라스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가장 까다로운 단계가 인체 적용 시험이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유산균을 섭취했을 때 나타나는 건강 상태와 그리고 유의미한 영양, 부작용 등 임상 징후를 확인하는 과정으로 얼마나 정확하고 다양한 임상 데이터를 가졌는지가 핵심입니다. 네. 그래서 그라스 인증을 받은 곳은 국내에서 이제 셀 바이오텍을 포함해서 단 세 곳뿐인데 인증받은 유산균 종류로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습니다. 관련해 셀 바이오텍 관계자 인터뷰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FDA의 11종에 대한 유산균 그라스 인증을 받았는데요. 유산균의 기원부터 거기에 들어가는 원료, 뭐 기술, 이 식품에 대한 모든 안전성이 확보됐다는 의미로서 우리 한국산 유산균이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유산균이 될 수 있는 그런 교두보를 확보했다. 과거한 10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준비를 해서 이런 마이크로바이옴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고 이제는 치료제 쪽으로도 좀 확대해서 생물의약품 제재를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뭐 치료제 쪽으로도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글로벌 1위 크리스텐 찬센, 한센까지 넘어섰습니다. 자 그럼 수출 현황 좀 알아볼까요? 네, 셀 바이오텍은 한국산 유산균을 전 세계 40여 개국에 수출을 하고 있고요. 유산균 본고장인 덴마크 내 약국 보급률은 88%에 달합니다. 식약처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수출액 약 600억 원 중 셀 바이오텍 수출액은 227억 원으로 국내 기업 중에서는 1위입니다. 2022년 기준 국내 프로바이오틱스 수출액과 셀 바이오텍 수출액은 각각 전년 대비 74% 그리고 55%씩 성장했습니다. 셀 바이오텍은 이번 인증을 기폭제로 세계 유산균 시장 주도권을 확보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상당히 어렵다는 그라스 인증까지 받고요. 세계 1위도 지금 넘어선 상황이니까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대로 치료제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했는데 의약품 쪽에 진출한다 이 얘기죠? 네, 이미 진출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셀 바이오텍은 세계 최초 마이크로바이옴 기반 대장암 신약을 개발 중으로 올해 임상 1상 진입을 앞두고 있습니다. 셀 바이오텍은 대장암을 직접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치료 물질을 유산균에 심어 내보내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21년 식약처에 임상 1상 시험 계획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최근 그로스 리서치는 셀 바이오텍에 대해서 마이크로바이옴 기반의 혁신 신약을 기대하고 올해 임상이 개시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로스 리서치 연구원은 대장암 관련 기술 기반 특허를 취득하면서 10년 넘게 연구 개발에 나서고 있다면서 대장암 치료제의 파이프라인인 임상시험 시작에 기대감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자, 한국산 유산균을 개발한 셀 바이오텍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자, 그라스 인증까지 받고 세계로 비상을 하고 있는 기업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